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희가 조금은 특별한 김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급식용으로 나가야 될 김치들이 출하를 못해서 다 지금 밭을 갈아엎고 다 폐기 처분을 하고 있는 상황에 아주 좋은 의미로 만들어진 김치입니다. 참PD님이랑 박군남님이랑 그 다음에 맛상무님께서 얼갈이 김치를 만드셔서 판매를 하셨어요. 자, 김치를 오픈했을 때 사실 요게 들어있었어요. 리미티드 에디션 같죠? 이게 사인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요 김치를 이용해서 비빔밥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기다가 요거를 이제 듬뿍 넣어주세요. 이렇게 이 정도 넣고요. 아유, 열무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맛이 뭐 참기름과 조합이면 끝나는 거지. 아, 형, 젊어졌다. 저번에는 참지름이라 그러더니. 지름. 참지름 넣어주세요, 참지름. 넉넉하게. 아유, 왜 이렇게 소극적이야, 참기름은. 한 바퀴 더. 넉넉하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한 바퀴 더. 빨리 이렇게 하고 있지? 아, 방송이 다 되셨어요. 다 비벼졌습니다. 그러면 뭐 바로 먹어보죠. 휴지 좀 주겠니? 맛있다. 맛있어?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이 김치가 짜지 않아서 이게 네. 적게는 거야. 그냥 먹으면서 드세요. 아, 더 넣어도 될 것 같아. 근데 이거 얹어서 먹을까? 그럼 이렇게? 얹어서 먹으면 충분해. 아, 너무 아삭아삭하고 시원하고 맛있는데? 와, 씹는 소리 들려? 뺏어 먹어, 뺏어 먹을게. 열무이 시원한 끝내준다. 오, 완전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아, 더러워! 맛있네. 입이 신축성이 좋아. 아, 입이 크네. 딴 게 커야 돼. 근데 또 크네. 아유. 아. 아삭아삭하네. 살아있네. 그렇게 좋은 김치를 또 우리 애들이 맛을 못 보고 있다니. 안타깝다. 진짜 최고의 선배. 놀리는 거야? 우리만 먹자. 자,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아쉽죠? 요번에는. 자. 불닭볶음면이랑 비빔면을 합쳐서 불닭 비빔면을 먹어볼 텐데요. 이게 기성품으로 나왔대요. 근데 하지만 저희는 오리지널리티 파채 얼갈이 불닭 비빔면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바로 갈게요. 갑시다. 여러분은 지금 불닭 비빔면을 보고 계십니다. 일단 봉지 뜨고요. 하! 뭐야? 50대 근력이. 오이를 채 썰어줍니다. 오, 채서 좀 하세요. 형뭐채 뭐 별거 있습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썰면 되지. 소리만 넣어줘. 아, 근데 좀 짧다. 내가 보던 거랑 음식도 말이야. 이게 보기 좋아야 맛도 있는 건데. 이거 맞아? 약간 애호박 같은데 이렇게 생긴가? 설탕 조금 넣을까요 우리? 원래 비빔면은 원래 스톤 거예요. 아, 그래? 아, 안 돼! 이게 파채를 넣어서 하는 것도 참. 제가 생각해냈어요. 왠지 파가 들어가면 더 맛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죠. 너가 예전에 어디서 뭐 먹을 때 파를 넣어서 해준 적 있었는데? 어디 갔었지? 형. 나 아닌 거 아니에요? 아닌가? 어떤 놈이랑 아닌가? 갔어? 나 빼고 어떤 놈이랑 갔냐고. 나다, 이 새끼야. 이래서 남자들은 그냥 냅두면 안 돼. 한눈 판다니까, 그냥 놔두면. 우리는 한 부분이야. 아, 그래? 오케이, 이제 면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면 투하. 홍당. 저번에 우리 이펙터 리뷰할 때, 나 뭐 받은 거 아니냐고. 나 진짜 안 받았거든요, 진짜. 아무것도 안 받았거든요. 준다. 이거를 내보냈더라고. 그 옛날에 이런 거 있었나? 이렇게 면 끓이잖아요. 면수잖아요, 면수. 요것만 따로 따라서 이렇게 마시면 구수했었어요. 아, 형 안 먹어봤어요? 그렇게는 안 먹어. 약간 누룽지룽한 면수 이게 있었어. 고소하다. 근데 이 물을 모아서 고추장을 살짝 불어서 먹잖아요. 고추장 찌개 만나요. 아, 진짜라니까. 아, 진짜야. 나 그렇게 먹었어요. 됐다. 이제 퍼졌다. 그만할게.
끌려 왔다 봐. 짜자자자자. 짜자자자. 뜨거운 거 조심해요. 조심해요. 자, 쫀득하게 해주세요. 쫄깃쫄깃하게. 왜 변기 물리는 소리가 나지? 자, 이렇게 해서 비빔면이 완성됐습니다. 우리의 정식 명칭은 파채 얼갈이 불닭 비빔면. 자, 한번 비벼보겠습니다. 이거 비빌 때는 이렇게 손으로 해줘야 돼요. 오른손으로 비비고 형은 슬로 비비고 왼손으로 비비고 양손으로 비벼도 되잖아요. 아, 그 진짜 맛있겠다 이거. 와, 냄새가 미쳤어. 노란데 터뜨렸어? 터뜨렸죠, 터뜨렸죠. 야, 이거 진짜 맛있겠다. 와, 냄새 미쳤다. 아, 여기 골뱅이 넣으면 끝났는데. 그럼 맥주 있어야 되잖아. 아, 전 술을 안 먹어서. 아, 나 미쳤나봐. 생수, 생수, 생수 온 더 비치.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그 비주얼은 미쳤어요. 반짝반짝한다. 아, 진짜, 진짜 미쳤어요. 계란 노른자 넣기 잘했어. 부드럽게 아주 잘 섞였어요. 그리고 파는 생각보다 조금 더 많이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한번 먹어볼까요? 와, 열무를 같이 먹자. 나 먹어볼게요. 어때, 어때? 성공! 열무를 좀 더 해서. 진짜 맛있어, 형! 진짜? 아, 농담 안 해도 진짜 맛있어. 미쳤죠? 하나도 안 맵죠? 아, 이거 팔아도 되겠는데, 진짜? 아, 진짜 맛있다. 열무 식감이 미쳤고, 이거 씹으면서 이게 파 향이 쫙 나잖아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 그 불닭볶음면 소스를 넣어서 매울 줄 알았는데 안 매운 게 설탕을 좀 넣고 계란 노른자 넣으니까 중화가 되면서 훨씬 더 맛이 있네. 그냥 비빔면 소스보다는 이 불닭볶음면의 향에 살짝만 입혀진 정도 느낌이에요. 매운 느낌이 살짝 있으면. 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거를 해드셔 보면. 와, 진짜 맛있다. 아, 나 아까 밥을 먹었어. 배불러서 못 먹겠네. 푸른 거 아닌 거지. 먹방이 있는데 밥을 먹고 온다고? 와, 진짜. 아, 진짜 맛있다, 이거.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 뭐 정신을 놓고 다 흡입을 해버렸습니다. 한 가지 추가할 거는 여기다가 기호에 따라서 식초를 조금 더 넣으시면은 훨씬 더 새콤하게 먹고 싶어요. 새콤달콤. 새콤달콤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건 이 김치가 진짜 좋은 의도로 이렇게 약간 이거 체험 설명전 마지막 나올 때 하는 얘기. 말 준비해줘. 나 올라가야 돼. 말은 형이지. 라크다식 지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다시 만나요. 라키로 바이바이.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